자,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에버다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주가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최근 관련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고 있죠. 아직 종전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재건주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재건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큰 기사 나온 게 이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재건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정부랑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터지는 기업들은, 같이 연관돼서 터지는 기업들은 이제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재건 테마주에 여러분들 집중을 미리미리 지금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여러분들 재건 규모가 12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1500조 이상으로 또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 관련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 정도 규모라면 돈벌수 있는 노다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뭐이 정도 시장인데, 당연히 이제 국내 건설 기업들이 발 빠르게 이제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술이야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분야다 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한테 러브콜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를 한다면 그건 이제 큰 실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많이 오른 테마주들 알고 계시죠? 벌써 많이 오른 이제 재건 테마주. 이거 보실 것, 이것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아직 안 터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출발 안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미리미리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차트를 같이 한번 먼저 보시면은, 자, 11월 달에 다시 재건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재료가 또 소멸하니까 주가가 또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요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또 받으면서 이번에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아직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는 아직 안 꺾이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며칠 또 주가 흐름을 또 보시면은 좀 위든 아래든 지금 어디로 갈 생각 없이 지금 위아래로 계속 도지캔들 만들면서 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평선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평선이 한 군데로 모이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죠? 그렇죠. 이제 방향성이 이제 크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크게 나온다고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이평선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 며칠 안에 이제 이평선이 다 모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이제 악재든 이제 호재든 재료를 터트리면서 이제 방향성을 만들겠죠? 자, 저는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빠졌다가 올라갈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또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를 할지 미리미리 전략을 여러분들 다 짜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 같이 해드리려고 카톡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단에 이제 있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같이 이제 참여하셔서 같이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자, 이제 카톡방 같이 난 번잡한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또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전략 자료집 꼭 받아가시고, 이것도 받는 법 굉장히 간단해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종목명만, 현대 에버다임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안에 1차 뭐 매수가나 뭐 2차 매수가나 뭐 목표가까지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종목이 흘러갈지도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 굳이 카톡방 안 오셔도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집 다 남겨드리니까 꼭 이제 이 번호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제 혼자서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움될 만한 얘기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못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 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